다시 이어집니다. 러시아 마리아 토로코니나. 네, 지금 경기를 펼치는 마리아 톨로코니나 선수도 러시아 선수들 중에 속도 경기와 난이도 경기를 겸업을 하는 그런 선수이고요. 예. 그리고 또한 스피드 종목에서도 월드랭킹 1위를 차지하고 같은 그렇습니다. 해에 난이도 종목에서도 월드랭킹 1위를 차지했던 그런 예. 선수입니다. 현재까지 순위 블라소버 선수가 여자부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10점대 기록으로 네, 1위에 있습니다. 안착해 예. 있습니다. 예, 10점대라는 것은 이제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3이라는 숫자가 보이는데요. 저건 이제 세 번째 퀵드로우라는 뜻이고요. 예. 그리고 10점대를 기록했다는 건 저 퀵드로우를 10개나 걸고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네.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게이트 통과를 의미하는 그렇죠. 숫자입니다. 그렇죠. 예, 게이트 통과를 예. 예, 의미하는 숫자라고 관문 통과라고 보시면 굉장히 쉬우실 것 같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설상 종목에서 예. 예, 기문을 통과하는 숫자. 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게이트 3번을 지나갔고 네. 언더로 잡고 있습니다. 네, 앞서 경기를 펼쳤던 대한민국의 박도현 선수가 예. 고전을 면치 못했던 구간이죠. 자, 갈 수 있을까요? 네, 과연 톨로코니나? 지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좀 멀었어요. 아~ 걸쳤어요. 아~ 지금 예. 팔이 갑자기 늘어난 느낌입니다. 신체를 벽면에 가깝게 최대 가깝게 붙였어요. 예. 아, 지금 탄력 보세요, 탄력. 아, 그야말로 솟구쳐 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른손이 만약에 홀드에 안착이 되지 않았다면 예. 추락했을 거예요 아마 저 상황에서. 아, 타이밍도 좋았고요.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자, 다리 교차. 네. 손도 바꿔줍니다. 네, 오른 예 지금 오른 다리를 피겨 포. 예. 예 그리고 굉장히 안정감 있게 지금 홀드를 겨냥을 하죠. 네, 지금 예. 육안으로 홀드의 상태를 갖다 지금 확인을 해봤고요. 예. 예, 왼손 아이스엑스를 같이 겹쳐 잡았는데 이제 아이스엑스를 교차하기 위해서 홀드의 상태를 갖다 한번 봤습니다. 자, 블라소바 선수를 이 순위표에서 내리기 위해서는 더 높게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죠. 10개의 게이트가 아니라 예. 11번째 게이트를 지나가야죠. 자, 손등을 한번 닦아봤습니다. 아, 지금 예,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예, 굉장히 지금 강하게 예. 타격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선수들은 지금 양 발에 보면은 예, 크램폰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저 크램폰으로는 벽면을 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손에 잡고 경기를 펼치는 아이스엑스로는 예. 벽면을 가격해서 손상을 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기에 찍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벽을, 이 벽면. 예, 가격해서는 안 되고요. 홀드만 사용을 해서 예 움직여야 됩니다. 예. 네. 지금 예 미끄러질 뻔했어요. 예. 경사도가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지금 그 실제적인 경사도는 예. 140도에 달하는데요. 선수들이 느끼는 예 체감 경사도는 지금 한 160도 이상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이스엑스 핸들의 길이 때문에 선수들이 벽에서 더 멀어지거든요 뒤쪽으로.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예 뒤로 더 누울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누운 자세. 누운 자세 지금도 걸치는 모습 보시죠. 예, 170도 이상이에요. 예. 그리고 왼발 이동. 네. 지금 로프를 피해서 강하게 가격을 하죠. 정말 예. 부드럽게 이동을 예. 잘했습니다. 다시 왼손. 지금은 왼발이 미끄러져서 추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예. 굉장히 또 안정감 있게 다시 자리를 잡죠. 건너가는 모습 확인합니다. 네. 왼손 과감했고요. 자, 홀드도 지금 뒤틀리면서 빠질 뻔했어요. 예, 빠질 뻔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발이 정확하게 잘 예. 안착이 됐어요. 또 이번엔 걸칠 수 있을까요?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예, 팔에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예, 왼손에 힘이 많이 빠졌어요. 반동, 이제. 반동. 오른손. 떨어집니다. 11번 지점. 예. 11.371. 11.371이면은 지금. 37번째 홀드까지 진출을 예, 했고 예, 다음 홀드를 예, 지금 터치를 했다는 네. 의미인데요. 흔들흔들 하면서 올라갔고요. 그렇네요. 예, 터치를 했나요. 예. 예. 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38번째 홀드에 터치가 이루어졌네요. 예. 이 터치 여부가 소수점 뒷자리 점수에 그렇죠. 영향을 예, 미치죠. 예, 소수점 세 번째 자리입니다. 예. 네. 톨로코니나 1위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1점대.